안녕하세요. 마음 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HTP라고 하는 집나무 사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집 그림하고 나무 그림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친구고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양보만 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러다가 상급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왕따당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돼서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혹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봐 주세요 해서 검사가 의뢰됐던 그런 친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림이 나와서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상담사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 그 기준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그림을 해석을 할때 크기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에너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에너지가 있는 거고, 성격적으로 좀 대담한 성격인 거고, 자신감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지고요. 크기가 작으면 자신감 없고, 내성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이런 성격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크기는 그래요. 그러면 필압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필압 설명도 제법 많이 했는데, 필압이 스케치하듯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필압도 있고요. 한 줄로 쭉 이어진 필압도 있고요. 그리고 꾹 눌러쓴 힘을 준 필압이 있는가 하면 손목에 힘을 뺀 필압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손목에 힘을 빼고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내려 그은 그림은 자신감 없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줄로 쭉 내려 그은 한 호흡에 그어진 그런 필압,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감이 있는 필압, 이런 필압은 어떤 거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예, 자신감 있음, 에너지 있음, 적극적인 이런 거 해석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그림은 크기는 작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소극적이어서 자기 주장 못하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기 혼자 참아내고 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아동의 행동이 충분히 유추되는 크기입니다. 작죠. 크기가 작아서 아, 좀 소극적이겠구나. 자기를 주장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않겠구나. 이런 게 해석이 되지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필압 선의 질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요. 그리고 한 호흡으로 쓱쓱 그렸어요. 그리고 균형 있어요. 선의 질이 어디는 굵고 어디는 가늘고 그렇지 않고요. 균형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균형감 안에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면이 있는 친구인데 이런 게 해석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상충되죠. 크기와 선의 질, 필압이 상충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심리 상태, 어떤 성격 이걸 해석할 수 있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소극적인 면, 에너지 없음, 자신감 없음, 뭐 이런 게 해석이 되지고, 필압과 선의 질은 자신감 있고, 에너지 있고, 이런 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그림에서 크기와 필압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요.
성격은 확연히 소극적인 면이 있고요.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의 피가 좀 높아서 예기 불안 상황이거나 아니면 낯선 상황이거나 그런 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TCI 검사상에서도 그런 성격이 확인이 되어서 그림과 객관적인 검사가 아, 일치하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심리 상태는 선의 질과 피랍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위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통제와 제재보다는 수용과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에너지 있고, 자기 자신은 자기 에너지를 충분히 일상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획으로 안정감 있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격적으로 그걸 다 온전히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작은 크기의 그림은 그렸지만, 이 친구는 충분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네, 이런 면이 있는 친구라고 보여져서 부모님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설사, 상급 학교에 가서 친구들로부터 조금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는 자기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데 굳이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내 거야를 주장하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외동이에요. 외동이어서 내 거야를 할 필요가 없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양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양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은 내면의 자신감은 충분히 있지만 그걸 겉으로 다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는 아동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림 해석하는 거 이런 면에서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소개해드리는 목적이 이렇게 사람,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소개하고 해석해드린답니다. 예, 우리 내일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